과학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간다. 찾아가는 과학 토크쇼 피플인 사이언스 시작합니다. 안녕. 저는 실험실을 찾아가는 과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강솔빈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느새 날씨도 이렇게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저희를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태양. 이 태양이 우리나라에 무려 두 개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풍부하게 쓸 수 있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에너지. 바로 이 두 번째 태양을 빛나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곳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대모기술 연구부장으로 계신 홍석호 박사님을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이 계신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박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이곳은 이제 국가핵융합연구소라고 이제 불리는 곳이고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부서는 대모기술연구부라는 곳인데요. 발전소를 짓는데 필요한 이런 설비들, 그다음에 그런 장치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핵융합이란 게 많이 들어는 봤지만 좀 헷갈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핵무게라든지 핵융합 발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 세 가지가 다 핵을 다루는 건데 어떻게 다른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아, 다 똑같아요? 이게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약간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원자핵을 다루고 원자핵에서 에너지를 다룬다는 입장에서는 아인슈타인의 E=mc제곱이라는 그 방정식 하나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핵분열이나 원자폭탄이나 핵융합이나 사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물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좀 문제고요. 그 원자력 발전은 이 원자폭탄의 속도를 늦춘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이 빵 터뜨려서 한 번에 확 날리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반응이 일어나게 해서, 그런 다음에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이고요. 핵융합은 그거에 이제 원리는 똑같지만 사실은 두 개의 원자핵을 합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망한 핵융합이란 분야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고등학교 때 미래에 나의 이제 전공,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일까?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론 물리학을 하면 수학도 할 수 있고 컴퓨터 공학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해야 되겠다. 박사과정 와서 이제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를 좀 하면서 이제 핵융합 쪽 앞쪽 단계를 또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의 이야기에서 K-스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K-스타라는 게 한국형 핵융합 발전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세계 최초로 전체 자석을 초전도 자석으로 만든 그런 토카막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 K-스타에 쓴 자석이 이터에서 쓰고 있는 자석을 저희가 처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자석을 저희가 만들 때 이게 니네가 되겠냐? 그래서 해보지도 않은 이런 것들이 되겠냐? 근데 저희가 그걸 설계를 해서 만들었고 제작을 했고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K-스타 장치는 그러다 보니까 정밀도 면에서는 세계 최고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 토카막이란 게 뭔가요? 토카막은 이제 러시아 말이에요. 러시아 말이고요.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도넛 형태가 도넛 형태로 생긴 자기장 그릇 요 정도. 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K-스타를 만들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K-스타를 설계하고 만드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터라는 하나 이제 큰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핵융합 에너지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터보다 앞서서 이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해본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K-스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핵융합사에서의 의미라는 거는 이제 이터를 짓기 전에 이터의 테크놀로지를 많이 이제 한번 시험을 해봤다, 구현을 해봤다.
지금 계속 ITER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ITER는 무려 7개의 국가에서 함께 핵융합을 상용화시켜보자 이렇게 같이 연구하기로 결심한 협력 프로젝트예요. 이 나라들을 뭉치게 하는 어떤 공동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공동 목표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핵융합 연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진척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만들어왔던, 진행해왔던 연구에 총정리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1950년대 이전에는 핵융합이 굉장히 이제 극비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각 국가의 그 극비 프로젝트였다가 아, 이 핵융합 연구가 상당히 어렵구나. 이제 각국에서 아, 이게 우리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너무 오래 걸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공동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핵융합 기술을 총정리해서 우리의 정말 인류의 꿈인 무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보자. 전 세계적인 에너지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약간 어벤져스 느낌 아닌가요? 아, 그럼요. 에너지의 네. 어벤져스급인 네. 것 같은데 굉장히 이 멀리서라도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핵융합 기술은 언제쯤 상용화될까요? 핵융합의 발전 속도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 무어의 법칙. 반도체의 집적도가 1년 6개월마다 두 배씩 뛰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 지금 지구상에서 발전하는 이 기술 중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로 이제 인식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핵융합의 이제 발전 속도는 저희가 이 핵융합 양을 측정하는 이제 N타오T라는 양이 있어요. 그 곱하는 거거든요. 플라즈마 덴시티, 템퍼리처. 그 다음에 이제 컨파인먼트 타임의 곱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핵융합 플라즈마의 질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 핵융합 플라즈마의 질이 발전하는 속도가 그 무어의 법칙과 거의 유사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희가 핵융합 발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어왔지만 한 번도 그걸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용화가 돼서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발전 속도를 정말 이제 실감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시면 그 그림이 너무 아주 이쁘게 나오는데 네. 예, 어느 부분은 사실 일정한 어떤 이제 그 타임라인에서는 저희가 무어의 법칙보다 약간 빠른 더 빠른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초반에는 좀 이렇게 느려 보일지라도 네. 상용화가 시작되고 저희 현실에 다가오기 시작하면 정말 급발진해서 슝 속구쳐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2050년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은 합니다. 네. 이제 30년 후면은 저희는 에너지에 대한 더 이상의 걱정 없이 이 무한 에너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스스로를 이야기하실 때 아, 나는 경계 플라즈마 연구자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던데 네. 근데 이 경계 플라즈마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이 플라즈마가 진공 연기하고 닿지 않도록 거기에 이제 특별한 부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플라즈마하고 이 물질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경계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라면을 끓일 때 네.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불, 네. 가스 불이 이제 플라즈마로 생각하시면 물을 끓이기 위해서 냄비가 있잖아요. 네. 그 냄비의 경계면 그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해야 열 전달을 가장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물을 가장 잘 끓일 수 있고 이런 연구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핵융합은 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를 담는 그릇, 냄비 같은 존재도 정말 필요한 거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는 이제 케이스타 같은 경우 이제 진공 연기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이제 플라즈마는 진공 내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넛 형태의 아까 제가 도넛 형태의 진공 연기를 만들고요. 거기를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고 그 내부에 플라즈마를 만들어요. 네, 그 때문에 플라즈마가 진공용지에 닿지 않도록 하면서 아주 플라즈마의 그 고성능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진공용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도넛 모양이어야 돼요?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핵융합 연구 초기에는 이렇게 실린더 모양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실린더 모양으로 만들다 보니까 플라즈마가 양쪽 바깥으로 계속 빠져나가요. 플라즈마가 이제 위하고 아래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빠져나가지 않게 어떻게 할까 생각했더니 끝하고 끝을 이렇게 만나게 만들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렇게 실린더 모양으로 돼 있던 거를 이렇게 도넛 형태로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와, 이 또한 이 전략하기 위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과학자들의 재치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언맨 영화에서도 이 토니 스타크의 가슴에 박힌 동력장치,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아크리액터인데요, 지속적인 핵반응을 계속 일으켜서 결국 아이언맨 슈트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또한 가능한 걸까요? 이론상으로 핵융합 장치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전기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서, 연구를 해봐도 이제 토니 스타크처럼 작은 핵융합 장치는 만들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크기가 크다고 해서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크기의 이제 핵융합 장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언맨 언제 만들어요? 이런 질문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이제 우리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하자. 핵융합 장치는 어느 정도 큰 사이즈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사람을 크게 만들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파시픽 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엄청나게 큰 로봇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원자로를 가슴에 달고 있는 로봇이 있거든요.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핵융합 연구가 우리나라 그리고 국민들한테 왜 필요한지, 왜 연구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화석 연료는 이제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양이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이제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핵융합은 사실은 이제 바닷물에서 저희가 중수소를 뽑고 이제 삼중수소, 리튬에서 삼중수소를 만들어서 쓰고, 그 다음에 발전하는 동안에 저희가 삼중수소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은 거의 연료 면에서는 무한대의 연료를 가지고 있고요. 바닷물에서 연료를 뽑으니까 누구나 연료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핵융합 에너지가 개발되면은 그 이후에는 연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기 문명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플 인 사이언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과학이란 땡땡이다. 박사님에게 과학은 무엇인가요? 처음 받고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께 상당히 좀 이렇게 쉽게 접근이 되겠다 해서 이제 찾은 게 과학은 나침반이다. 와, 나침반. 네. 사실 이제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인류가 이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사실 과학은 자연의 이치를 밝혀내는 그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인류가 어느 부분에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과학은 나침반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과학뿐만 아니라 막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자연현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도 과학으로서 방향을 알게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면에서 과학은 나침반이다라는 말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깊으신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피플 인 사이언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국가핵융합연구소의 홍석호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멋진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나요? 피플 인 사이언스는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목요일에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언제라고요? 두 번째 목요일 오후 3시. 그러면은 다음 달에 또 만날게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